제가 눈밑 지방 재배치, 눈밑 필러, 지방 이식 한때 모두 열심히 했던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비켜! 안녕하세요, 아르미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제가 머리 위에 나와 있죠? 영상에서 뭔가 좀 죽은 부분. 아, 이거는 뭐 좀 제가 좀 영상을 살려야 되겠다 싶은 그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좀 커지고 싶네요. 짜잔. 오늘 또 지적하고 싶은 문제. 이거 뭐냐? 이 부분이 이 부분. 아르미 여러분, 이 부분. 아르미 여러분이 아니라 아로미 여러분인데, 아로미. 우리 편집자분께서 아르미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제가 다시 돌아갈게요, 저는. 작아지겠습니다. 안녕. 또 할 말이 있을 때 나타날게요.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제 채널에 달린 댓글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우울한 라마님, 지방재배치도 하지 말고 필러도 맞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눈밑도 꺼지고 다크서클도 심한데 아마 유튜브에 논란의 영상들이 있어서 우울한 라마님께서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결론부터... 이게 그 영상이죠. 그러니까 눈밑지방재배치 수술을 하지 말아라. 눈밑지방재배치 수술을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그런 영상이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그 영상이 좀 떴었어요. 눈밑지방재배치 수술을 하지 말아라 라는 영상이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와서 그거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원장님들도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논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서로 주장이 엇갈린 주장이 많아서 이 우울한 라마님께서 이제 헷갈리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는 재배치도 하지 말아라 또 어떤 영상 보면은 필러를 맞지 말아라 이런 영상도 있잖아요. 그러면 할 게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분들께서 의견이 경험이 다르니까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죠 사실은. 그 자기의 경험 플러스 어른의 사정이 이제 겹쳐져서 시청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들어 짧게 사라질게요. 결론부터 제가 딱 말씀드리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안녕. 또 말씀드리자면 눈밑지방 재배치와 눈밑 필러는 그 용도가 아예 다릅니다. 아예. 그러니 둘 다 필요한 수술과 시술이에요. 그럼 뭐가 더 우월하냐?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아예 그냥 달라요, 용도가. 그냥 눈밑에 한다는 것만 비슷한 거예요.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물감으로 색칠하듯이 그 용도가 아예 다릅니다. 사람 얼굴마다 다 다르게 선택을 해야 되고 둘 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딱 얼굴만 보고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성향과 상황을 다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싹 무시하고 이게 낫냐, 이게 낫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막 이렇게 관심이 가는 주제긴 하지만 정말로 불필요한 논란이에요.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서 뭐가 더 나은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눈밑 지방 돌출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지방이 어디 있냐면 제가 가까이 가볼게요. 애교살 밑에 이 부분이 지방입니다. 여기는 애교, 여기는 지방. 지방 돌출이 적어 보여도 실제로는 많은 경우가 있고 지방 돌출이 별로 안 돼 보이는데 실제로는 많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 제일 마음 편한 것은 솔직하고 숙련된 의사한테 판단을 맡기시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지방이 돌출돼 보이는 거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 보이지만은 진짜 지방이 많이 튀어나온 건지 아니면 그 밑에 조직이 없어서 지방이 위에가 튀어나와 보이는 건지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진짜 지방이 돌출된 건지 제가 판단할 수 있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눈밑 애교살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봤습니다. 자, 애교살 밑에는 지방이 있는데요. 사진의 노란색 부분이죠. 제가 그림판에서 그려봤어요. 자, 지방이 돌출을 해서 애교살과 지방의 경계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애교살이 뚜렷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럴 정도까지 지방이 나왔으면 꽤 많이 나온 거예요. 눈밑 지방이 돌출돼 보이는데 애교살의 경계가 뚜렷하고 애교살이 잘 보인다 하면 생각보다 지방이 많이 돌출되지 않은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때는 지방이 많이 튀어나왔다기보다 그 밑에 있는 조직이 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는 이 광대뼈 자체의 높이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더 나와 보이는 거죠. 대체로 얼굴이 좀 마른 분들이 지방이 돌출된 경우보다 이 지방 아랫부분이 꺼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반대로 얼굴이 통통한 분들은 지방 돌출이 얼마 안 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지방이 조금 더 생각보다 나온 경우도 많고요. 필러나 지방인식으로 앞에 튀어나온 지방에 맞춰서 밑에를 넣으려고 하다 보면 안 그래도 통통한 얼굴이 조금 더 통통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나 제거 수술이 먼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눈밑에 지방이 돌출된 게 별로 없다면 수술은 별로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밑 지방 재배치든 눈밑 필러든 한 가지가 눈밑에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서로 커버를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자, 지방이 돌출이 많다면 밑에 부분을 채워서 이 앞에 부분을 매끈하게 100%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또 그렇게 100%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자, 반대로 눈밑 지방 재배치나 제거 수술을 하고 나서 그래도 지방이 좀 튀어나와 보인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더 빼서 더 매끈하게 해달라고 자꾸 요청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수술만으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 자체로도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뭐죠? 구독과 알림. 자,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눈밑이 완벽하게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대들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기 많은 여자 연예인분들도 눈밑이 완벽하지 않아요.
무표정으로 앞을 정면으로 딱 쳐다봤을 때 턱을 약간 숙이고 정면으로 딱 쳐다봤을 때 눈밑이 약간 꺼져 보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기본값이에요. 그러다가 사람을 만나면 약간 웃기도 하고 고개를 약간 들거든요, 사실. 그러면 눈밑이 좋아 보입니다. 혼자 거울 볼 때는 약간 고개를 숙이고 정면으로 보게 되니까 눈밑이 조금 나빠 보이더라도 실제 대화에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눈밑을 채우는 방법으로 지방이식이랑 필러 중에 뭐가 더 좋냐? 이것도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자,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영상이 거의 끝나가는데 제가 끼어들 타이밍을 제가 잘 못 잡았어요. 그렇다고 영상을 처음부터 새로 찍기는 어렵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분도 다크가 있는데 이분은 이런 데가 이제 어두워 보이잖아요. 다크 해보이는데 이분은 척 봐도 뭐 지방 돌출이 별로 없죠. 이런 분들은 고민이 별로 없어요. 수술로서는 이제 이거를 좀 빼, 이 지방을 좀 빼,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이 지방을 좀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좀 내려서 이제 묶어주는 거거든요. 아래로 이제 묶어주는 건데 지방 이렇게 없는데 뭐 내려서 뺄 것도 없고 내려서 묶어줄 것도 별로 없는 거죠. 제가 너무 작게 나오나요? 존재감을 과시해야 되겠네요. 존재감 과시. 이분쯤 되면은 자 이쪽에 보면은 지방이 별로 안 튀어나오셨고 이쪽에 보면은 지방이 좀 많이 튀어나오셨고 만약에 이 어이구야 지우개로 지우면 다 지워지겠지. 안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시 재도전입니다. 재도전. 자, 이분쯤 되면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쪽만 보면은 지방이 그래도 좀 덜 튀어나와 있는 것 같고요.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요. 자, 그 다음에 이쪽만 보면은 또 지방이 좀 많이 튀어나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방 재배치라는 건 이제 지방을 좀 이렇게 뽑아주고 뾰로롱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좀 묶어주고 해서 밑에를 편편하게 해주는 건데 이쪽 눈만 같으면은 필러로 좀 어느 정도 채워도 괜찮을 수 있죠. 지방이 별로 안 나왔으니까 밑에를 이런 데를 좀 네, 메꿔주고 또 여기만 하면은 지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록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먼저 올려주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이렇게 여기를 채워주면 될 텐데 지방이 너무 많이 나왔다 오른쪽처럼 네 여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면은 여기에 뭔가 넣는 걸로 여기에 만약에 필러를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감싸준다면 얘가 이 노란색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 지방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이 밑에 필러도 너무 많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굴이 이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방이 또 시작이야. 죽겠어요.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이리 와. 됐다. 됐어요. 성공. 지방이 이렇게 이제 안구를 둘러싼 지방이 있단 말이에요. 안구를 둘러싼 지방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이 막이 원래 있었어요. 막이. 이 막이 지방이 못 튀어나오게 막고 있고요. 이렇게 막고 있고 근육도 또 이렇게 막고 있어요. 이렇게 못 튀어나오게.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눌러주는 힘이 있는 거죠. 옛날에 제가 눈밑 지방 보톡스 맞고서 아니 눈밑 보톡스 맞고서 지방이 튀어나올 수 있는 경우 말씀드렸었죠. 이 부분에 이 근육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 부분 근육의 힘이 약해지니까 지방이 밀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차 난 나갈 거야. 이렇게 많이 나왔다면 당연히 좀 빼줘야 되는 거고 지방이 별로 안 나오고 약간 튀어나온 거 가지고 밑에가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밑에를 이제 필러나 지방으로 채워줘서 이런 그늘진 곳을 조금 더 여기가 이제 그늘 아직 지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채우고 그늘 좀 지면 또 조금 더 채우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판판하게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거 설명하려고요. 작은 꼬맹이로 등장을 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꼭 채워져야 되는 것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또 날라갔어요. 여기에 있던 이 지방이 나이 들수록 조금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지방 자체가 좀 꺼지기도 해요. 이 안화도 넓어지고 뼈 자체가 흡수가 돼서 뼈가 작아져요. 뼈가. 그러니까 이제 볼륨이 좀 채워지는 것도 당연히 좀 있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여기 이 캡처에서는 이제 내려오는 것만 묘사가 돼 있는데 다른 캡처도 한번 볼게요. 영 페이스 에이징 페이스 나이가 든 얼굴을 보면은 여기에 가득했던 지방도 이제 많이 꺼졌어요. 그래서 아까 뼈도 작아졌죠? 지방도 좀 줄었죠? 뭐 근육도 당연히 커지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볼륨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되겠다 이런 그 얘기고요. 이렇게 이제 처지기도 하니까 사실 리프팅도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라는 게 한 가지로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필요하더라. 근데 이제 어떤 사람한테 뭐가 맞냐 이런 문제인 거죠. 지방 돌출이 많다 하면은 이쪽처럼 지방이 많다 하면 이제 수술부터 해서 좀 낮춰주고 아래를 묶어주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분처럼 지방이 튀어나온 게 별로 없다. 조금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튀어나오지 않고 이제 꺼진 게 메인이다. 이쪽에 아래쪽에 다크다크하게 여기가 이 부분이 꺼진 게 메인이다 하면은 필러 같은 걸로 좀 채워주면 좋겠죠. 지방으로 하셔도 되겠고. 근데 뭐가 좋냐, 지방이냐, 필러냐 이거는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아무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의 나를 보러 갑니다. 뿅!
표정이 왜 이래? 감사합니다. 그거 말고도 궁금한 것들이 많으시죠?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런 것들을 다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두둥. 눈밑 지방 재배치, 눈밑 필러 둘 다 필요한 시술입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얼굴과 상황에 맞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한 가지만으로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눈밑은 턱을 약간 숙이고 증명사진 찍듯이 앞을 정면으로 쳐다봤을 때 눈밑이 살짝 꺼져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도 놀러와 주세요. 일상 채널 아름닥터의 5분 근황도 가끔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